제가 청소년 때에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자랑거리였고, 또 반에서도 정말, 야, 공부 잘한다.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놓치지 않던 그 1등을 어느 시험에 이 친구가 그만 놓쳤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 이 녀석 정신 바짝 차리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지금 마음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저희 세대는 뭐 때리는 것이 이것이 뭐 일상화되어 있던 그러한 학창생활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매를 댔어요. 불러가지고는 교무실에서 빠따를 하여튼 엄청 때렸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소위 사랑의 매죠. 큰일이 났습니다. 평생 이 아이는 참 모범생으로 늘 칭찬받고 자랐던 아이인데 매를 엄청 세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격을 먹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나와서도 완전히 정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쉰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약하구나. 또 천재와 백치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때로 그와 비슷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착실하게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때를 따라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삶에 문제가 터집니다. 어려움이 휘몰아쳐 오고 삶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렇게 흔들어 버릴 때 휘청하죠.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 내가 믿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느냐? 이게 다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이 다가올 때도 뿌리를 굳게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항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 많습니다. 불만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보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복수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원통하고 아주 공격적이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너그럽게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찬양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심령이 물이 막 끓는 것과 같이 계속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결과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으면 좋아 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그 구령의 열정 사로잡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 부음바 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하여 자기들만의 공간에 숨어 있었던 그들, 그러나 용기백배하고 담대해서 그들은 씩씩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게 1장과 2절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3장 말씀 이후로 쫙 보면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한 교회가 이제는 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활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3장은 그 첫 번째 교회의 활동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일로 인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은 로마의 분봉왕으로 이제 유대를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소위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의 수월함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했거든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40여년의 세월 동안 그가 의리의리한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헤롯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 9시 기도를 위하여 올라가던 중에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이후의 시대에 성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중보자로 제사장이 짐승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주셨기에 더 이상의 짐승 제사, 성전 제사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는 성전 필요 없어. 우리 거기 갈 필요 없어. 성전, 그 재산 이제 철폐해버리면 돼. 성전 엎어버리면 돼. 이제는 다 부숴버려도 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3시와 6시와 9시 세 차례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장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완성해버리신 이러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일을 계속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대답이죠. 간단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마음 없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동 없이.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은 방식을 따르기는 했지만, 유대의 전통을 따르긴 했지만 전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신앙의 가치를 세워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간구하는 장소가 어디 더 좋은 장소가 있겠습니까? 결국 있던 것을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할 때 그들은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가끔 외국에 가면요, 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새벽 기도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가 딱 보이면, 아, 한인교회가 딱 보이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저기 가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서면 언제나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탁 그 교회를 나올 때가 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드렸던 그 제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하나님, 관악구에 왕성교회가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있기에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 있었기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오다가 그 교회, 처음 본 교회여도 아, 그 교회를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뭉클뭉클 들어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다면 호텔방에서 기도를 해야 됐겠죠. 자다가 깨가지고 거기서 뭐 베개를 밑에다 깔고 또 제 아내가 혹여나 함께 있었으면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야! 이 한 외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프론트에서 항의 전화가 올라오겠죠.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오늘날요, 한국교회가 썩었다, 한국교회 이거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거 구시대적이야,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어떤 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 참다, 불신지야, 사람들은 다 막 눈살을 찌푸리고 기독교는 저거 예의도 없는 종교다 하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은 전도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냥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가 삶을 그냥 좋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이 옷 젖듯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할 때 그 전하는 방법이 문제지만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신 분도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 돼, 안 돼. 저거는 제국주의적이야. 옛날 중남미 이런 곳에 그냥 그 제국주의가 막 군대를 이끌고 뚫고 들어갈 때 거기에 그냥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부역하면서 그냥 그 선교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그 부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까? 그게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 나가가지고 5대양 6대주에서 복음 전하는 이 귀중한 일을 보고 제국주의야. 저 안 돼. 그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이렇다 저렇다 한국교회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분들의 자신도 온전한가요? 완벽한가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세우는 기준도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기준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낳아준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있다고 해서 내 부모 아니야! 쫓아내야 돼! 여러분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형식만 남은 부분은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신앙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에 얼마나 좋은 전통이 많습니까? 우리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림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감사한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선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이 전통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거는 더 귀하게 부족한 건 온전하게 가꾸어 나가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요. 40년 이상 지어진 헤롯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이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 문문자, Beautiful Gate. 고린도 건축 양식을 활용해서 만든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 들어가면서 야, 내 하나님 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저 중동의 두바이 그 두바이의 거지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거지들 하루 수입이 300만 원 한 달 수입이 8-9천만 원입니다. 왜요? 두바이에 갑부들이 많거든요. 또 라마단 기간에는 이 종교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 푹푹 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한 푼 줍쇼 하려고 갔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그거 다 통제를 해가지고. 헤롯 성전의 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거린과 장애인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포진해 있었을 겁니다. 한 분 줍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40세가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이었습니다. 걷는다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고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미문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기계적으로 한 분 줍쇼 손이 뻗어졌던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서 가고 있을 때 앵벌이 하는 애들이 껌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또는 장인, 성인인데도 이렇게 막 인상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연필 볼펜 같은 거 그거 잘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 들고 이렇게 뭐 얼마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우리 다 어땠습니까? 그 순간부터 지하철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고개 떨구고. 왜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거지와는 이 눈을 마주치려고 하겠습니까?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외면당하겠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러 가는데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이 오늘 뜻밖의 상황을 직면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웬일이냐? 다들 나를 못 본 척하는데 오늘 내가 운수대통했구나. 오늘은 입에 풀칠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함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장애인이 받기 원했던 은과 금 그 사람이 귀가 확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실망을 털컥 안겨줍니다. 내게 없거니와 부하가 침이하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나를 갖고 희롱하는가? 분명히 자기를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없다는 게 뭐야? 그런데 그 순간 또 귀가 확 열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건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돈 달라고 내밀었던 손을 확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벌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못 걷던 거지가 일어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진정 지금까지 원하던 것, 그의 원트는 한 푼이었습니다. 동전 한 입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원트가 아닌 그의 니드,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베드로가 외친 오늘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두고 이것은 교회의 위대한 사명 선포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원하는 것, 원트가 많습니다. 돈을 원합니다. 부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것저것 다른 것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거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사기꾼의 이야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개 고위공직자의 사촌, 팔촌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남 뒤통수 치고 사기를 쳐먹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함자가 아닙니다.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 그의 전 인격,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이름 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나타나신 당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그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오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요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저주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그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면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언을 하면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못했으면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제 아무리 크고 의리의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정작 중요한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구제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렇듯 한국 사회 봉사의 80%를 한국교회가 감당을 하고 많은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즉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결국 무의미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장애인, 그의 손에 한 끼 입에 풀칠할 동전 하나 쥐어준 것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구하지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지난 10월 2일에 미국의 텍사스주의 댈러스 지방법원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어느 백인 여자 경찰분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이 여기까지 쩔어가지고 집에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번호를 한층 잘못 더 눌렀습니다. 더 올라가가지고는 딱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하필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깜깜한 집 안에 들어갔더니 그 집의 원주인인 흑인 청년이 불 다 꺼놓은 상태에서 그 야밤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 여자 경찰이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부시럭해서 보니까 저쪽에 어느 흑인
한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형체가. 그러니 아, 이 강도가 들어왔구나. 나를 강간하려고 하고 나를 자칫하면 죽이겠구나. 그래서 총을 뽑아가지고 발사를 했습니다.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억울하게 밤에 어두운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법정에서 이 여자 경찰이 중형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 죽임당한 흑인 청년의 18살 먹은 동생이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걸 알기에 나도 용서합니다.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울음을 탁 터뜨리고 통곡하는 이 백인 여자 경찰을 이 18살 먹은 흑인 청년이 가서 끌어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당신 용서한다고,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거라고,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여러분, 요즘 미국도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인종 갈등도 많습니다. 매니저급 이상 되면 흑인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백인들이에요. 갈등 많습니다. 이 미국 사회가 치유가 되고 용서가 선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고 김준곤 목사님, 그는 유명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예수. 회복을 가져오는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 무너진 자를 세우는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 희망을 전해주는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 얻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용서와 화해의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 아무리 많은 문제와 아무리 많은 질문이 있어도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질문,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의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이름 전하는 곳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자기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문제 많은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날 때부터 장애인 됐던 거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본문 8절에서 10절이 소개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맛보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은혜와 축복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장애인 불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면서부터 그는 불구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전통에 의해서 흠이 있는 불구자는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천 차단이에요. 그러니 평생 동안 그 미문 앞에 앉아서 한푼줍쇼를 했지만 정작 창조주 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순간 그는 회복되고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장례식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거둔 것입니다. 죽을 때 처음으로 새 옷 입히고 새 구두 신기고, 그런데 한참 쓸쓸하고 외로운 장례식이 진행 중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찌푸리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 아이의 반짝반짝한 구두를 벗겨서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술을 사 먹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유명한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 그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저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에 은혜를 맛보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존귀한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오늘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개하지 않는다면, 또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가장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기뻐하고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경험한 그 예수의 존귀한 이름을 나의 주변에 증거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